너무나도 늦었지만 그래도 만들긴 해야겠죠. 이번 영상에선 더 헌터 앤더 비스트 확장팩에서 추가된 유닛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트로 없이 바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제국 진영에 추가된 유닛들입니다. 첫 번째 유닛은 전설적인 군주 헌츠마샬 마르쿠스 볼파르트입니다. 강력한 원거리형 군주로서 미친듯한 죽창들을 꽂아넣을 수 있는 단일 대상 저격기 집중사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놓고 도마뱀들의 대형 유닛들을 저격한 듯 나온 미친듯한 관통사격 피해와 대대형 보너스, 거기에 근접 군주들보다 아주 조금 낮은 수준의 근접 스탯들까지 다 좋아요. 진짜 다 좋은데 단점이 몇 개 존재합니다. 일단 장갑이 너무 낮은 편 이며 뚜벅이 군주인데 이동 속도까지 매우 낮아요. 그리고 저만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가끔씩 전투에서 드라군 마냥 이 새끼가 고장 날 때가 있어요. 막 사격 각도 잘 나오고 사거리 안에 있는데 혼자 섀도우 복싱하는 것 마냥 막 각기를 오지게 텁니다. 이것만 빼면 진짜 정말 좋은 군주입니다. 하지만 캠페인에선 초중반 자리를 잡기 전까지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제 학창생활처럼 다구리를 뒤지게 쳐왔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구장창 전부 뒤질 때까지 싸움만 미친 듯이 하게 되는데 초보자들에겐 스카스니급 수준으로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일반 군주인 헌츠맨 장군입니다. 전체적으로 마르쿠스의 하위 호환인데 이 친구의 특징은 스킬에 있습니다. 마르쿠스가 집중사격으로 상대 영웅이나 군주의 뚝배기를 조합해는 거라면 이 친구는 일반 유닛들 적용용 스킬 아크시의 화살이 있어요. 일단 파이어볼과 비슷한 스킬인데 폭발 반경이 더 크고 곡사로 날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불의 마법 사가 훨씬 좋겠죠. 하지만 이 친구에겐 기름병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이게 뭐냐? 다들 히오스 해보셨죠? 안 해봤는데. 왜 그 블레이즈가 기름 뿌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해봤다고 미친 새끼야. 장난입니다. 그냥 쉽게 기름을 뿌려서 접촉한 유닛들에게 화염 데미지 보너스 50%를 더 우겨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티어의 낮은 장갑 보병들에게 기름병을 던지고 아크시 한 발 던져주면 아주 활활 잘 탑니다. 여기부터는 일반 유닛입니다. 첫 번째 유닛은 아처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냥 크로스보우맨의 하위 호환인데 그건 맞아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크로스보우맨보다 살짝 안 좋은 건데 생산비와 유지비가 60%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1티어 건물에서 바로 나옵니다. 이 점이 엄청난 이점이 됩니다. 어차피 아처로 못 뚫을 정도의 떡장갑이면 크로스보우맨으로도 못 뚫어요. 어차피 그 총재비 데려와야 돼.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1티어에서 뽑을 수 있고 생산비, 유지비 모두 훨씬 싼 아처를 초반부터 스패밍해서 무슨 숲기 마냥 초반부터 상대에게 화살비를 선물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개빡치는 건 이걸 사람보다 AI가 더 잘 써먹어요. 미친놈들이 처음부터 아처로 군단을 도배해놔서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어요. 다음 유닛은 헌츠맨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처에서 강화된 느낌인데 선봉 배치와 암행, 이동 중 사격이 추가되었습니다. 암행과 선봉 배치를 사용해서 상대의 뒷대가리를 후드로 깔 수 있으며 8이라는 대대형 보너스를 가지고 있는데 방진 뒤에서 상대 괴수 유닛들이나 기병들을 두드러 뺄 수 있습니다. 핸드거너에 비해 쓰기도 쉽고 뚜벅이 대형 유닛들을 카운터 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쓸만한 유닛입니다. 여기부터는 전차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닛은 전쟁마차입니다. 90이라는 떡장갑에 이동 중 사격, 15라는 높은 관통사격 피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쓰기는 조금 애매한 게 사격전차치고는 비교적 느린 50이라는 이속을 가지고 있고 뚜벅이 보병들을 상대로 도망만 다니면서 총만 계속 쏴대기면 생각보다 킬을 못 챙겨요. 근데 그렇다고 기병이나 거대괴수를 상대로는 이속이 느려 터져서 도저히 도망다닐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모루로 써보기도 하고 도망만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얻게 된 결과는 그냥 일반 전차처럼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동 중 사격으로 계속해서 쏴주면서 뒤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차징을 갖다 박아주는 거죠. 무기 피해도 낮고 돌격 보너스도 낮은데 왜 차징을 하냐? 그 이유는 질량이 있습니다. 질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방진을 갈아버리진 못해도 대형은 충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제국의 마지막 유닛은 박격포 버전의 전쟁마차입니다. 진짜 굉장히 좋은 유닛입니다. 사격 피해는 일반 박격포와 같으며 범위와 탄약은 크게 줄었지만 대신 기존의 박격포에 비해 매우 뛰어난 기동력을 얻었죠. 상대 보병들과 기병들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계속해서 포격을 쏟아내다가 만약 기병에게 따라잡혔다 해도 90이라는 떡장갑에 개체당 체력이 1200에 가까워서 잘 죽지도 않아 이게. 그냥 창병이나 할버디어 하나 보내놓고 무시하고 계속 쏴주시면 됩니다. 여기부터는 리자드맨 유닛입니다. 먼저 전설적인 군주인 방랑자 나카이입니다. 기본적인 깡들이 그림구어보다도 높은 미친 스펙을 가지고 있으며 고유 스킬 체인으로
것만으로 크룩시거류 유닛들에게 광란을 부여해줄 수 있고 공격 모션 자체는 평범하나 돌격 모션이 거의 스킬 수준이라 미친 듯한 딜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황금빛 곡물이라는 퀘스트 아이템을 얻으면 주변 유닛들에게 완화를 부여해주는 개 미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심각한 개 쌉 OP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원시의 포효라는 개 미친 스킬입니다. 주변 아군들에게 22%의 물리저항, 44%의 근공을 올려주는 대신 난동이 켜지게 되는 스킬인데 뭐 이게 스킨크나 사우루스 정도면은 난동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축복받은 크록시거 이 친구를 주로 쓴다고 했었죠. 그럼 딱 기본적인 근공이 80이 됩니다. 그냥 돌격하면서 영체, 떡장갑, 대형, 저티어 진짜 모든 유닛을 다 갈아버릴 수 있어요. 난동이 켜진다 해도 어차피 상관없어요. 뭐 다 갈아버릴 건데 뭐. 어쨌든 캠페인 난이도는 정말 쉽습니다. 유목팩션이라 지킬 것도 없고 땅을 점령하면 위대한 계획의 수호자라는 공신 팩션의 땅이 되는데 그 땅의 개수에 비례해서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냥 도마뱀만 빼고 모두 다 패주시면 됩니다. 다음 일반 군주는 고대의 크록시거입니다. 전체적으로 나카이에 비해 스펙이 한 단계 내려갔는데 대보병 보너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보병들 상대로 상상 그 이상으로 진짜 잘 싸워줍니다. 거기에 스킬 체인에 고기방패, 죽음선사라는 걸 찍어주면 크록시거류 유닛에게 물리저항, 무기 피해를 10%나 올려주고 근공을 8이나 올려주기 때문에 이미 개깡패 용역 철거받은 크록시거들은 거의 뭐 주먹왕 랄프 마냥 모두 철거시켜버립니다. 다음은 우리의 귀여운 돼지 떡두꺼비 새끼 슬란 메이지 프리스트입니다. 이번 DLC로 화염과 회복 두 가지 군주가 추가되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국의 마법사들이랑 거의 똑같아요. 뭐 딱히 설명해드릴 게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게 먼저 화염의 떡두꺼비입니다. 딜링 기면에서 아주 뛰어난 면모를 보여줍니다. 리자드맨 특성상 쥐, 시체 또는 마루쿠스와 싸워야 하는 경우가 잦은데 보병들의 장갑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딜을 진짜 미친 듯이 뽑아낼 수 있어요. 피해 범위가 생각보다 매우 넓어서 아군 또한 휘말릴 수 있지만 스킨크를 제외한다면 보병들의 맷집이 매우 좋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아 근데 그렇다고 대놓고 겹치게 써버리면 전부 다 뒤지니까 그러진 마세요. 다음은 회복의 떡두꺼비입니다. 이 친구도 옥색 세계 마법사와 스킬 체인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가시방패나 육체석화로 장갑이나 저항을 올려주는 스킬을 주로 사용하는 옥색 마법사와는 다르게 리자드맨은 이미 보병들이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재생을 주로 사용합니다. 원래 힐 능력이 따로 없었던 리자드맨에게 재생이 생김으로써 정말 뒤지지 않는 개 미친 역겨운 수준의 탱킹력의 킹룡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국의 마법사와는 다르게 영웅이 아닌 군주이기 때문에 자체 피통 또한 2배가량 크기도 합니다. 이제 유닛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유닛은 레이저돈 사냥무리입니다. 셀러맨더 사냥무리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다른 유닛입니다. 속도가 70으로 기병 수준으로 빠르며 장갑도 90으로 기본적으로 떡장갑을 두르고 있습니다. 사격 피해 또한 24라는 관통 피해를 가진 미친 죽창질을 3발씩이나 쏟아내는데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제 체감상은 쓰레기입니다. 생각보다 떡장갑들 상대로도 딜이 잘 안 나오고 어차피 무기 피해가 높다 해도 돌격보다 스나 근공 자체가 많이 낮은 편이라 높은 이속을 이용해 기병 처렴 활용도 제대로 안 되는 편입니다. 사격각도 셀러맨더에 많이 낮은 편이라 그냥 셀러맨더 쓰십시오. 레이저도는 나카이를 플레이하면서 재단을 충분히 건설하면 무료로 소환시킬 수 있는 스킬이 열리게 되는데 진짜 딱 그 값어치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유닛은 신성한 크록시거입니다. 장갑, 속도, 근방을 제외한 모든 스탯들이 기존의 크록시거에 비해 크게 올랐습니다. 비록 기존의 크록시거에 있던 대보병 보너스가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무기 피해가 미친놈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마법 공격까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영체 유닛들의 머리통을 부셔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의 드레드 사우리안입니다. 이 미친놈은 공격에 진짜 모든 걸 몰빵한 정신나간 놈입니다. 근공이 52나 되고 무기 피해는 전설적 군주보다도 높은 750입니다. 그냥 진짜 개 미친놈이에요. 하지만 근방이 26으로 제국의 창병보다도 낮은 편이며 장갑이 100이고 피통이 14,000에 가까운 정신나간 스펙처럼 보이지만 덩치가 현재 햄타로 내의 모든 유닛들보다 크기 때문에 포격이나 사격에도 너무 쉽게 쳐맞으며 할버드병에게도 매우 쉽게 갈립니다. 활용하는 법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기병들이나 스킨크 사격보병들을 활용해 사격진이나 포병들을 갈아버리고 진입시키던지 대대형 보너스가 있는 유닛에
적들한테에게 절대 보내지 말거나 지속적인 근접전을 벌이지 말고 충격기병처럼 차징만 뒤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닛은 드레드 사우리안입니다. 야생의 사우리안과 거의 똑같지만 리더십이 크게 올랐고 난동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체력도 조금 올랐으며 이동중 사격이 달린 독사격을 하는데 탄약은 적지만 사격 피해, 관통사격 피해가 모두 준수한 탄환을 8발씩 두두두두두 쏴대기 때문에 추가적인 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성비는 야생의 사우리안에 비해 진짜 역겨운 수준으로 쓰레기라 한 카드 한 카드 뽑으실 때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만약 뽑으셨다면 카드가 터지지 않도록 최대한 악이 다루듯 소중히 다뤄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더 헌터 앤더 비스트 DLC에서 추가된 제국 리자드맨의 유닛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구독자분들이 정말 크게 늘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진짜 과분한 숫자라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봅시다. 모두 안녕! Ah, shit.